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으로 출발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을 하루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기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주석이 북한 노동신문 일면에 기고문을 실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자임한 셈입니다. 모쪼록 시 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열흘은 한반도 평화의 향배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격 통화를 가진 데 이어서 28일부터 열리는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할 예정입니다. G20 기간 오사카에서는 한중 한일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립니다. 이어 서울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까지 당사국 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잇따른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향할 곳은 결국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될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 경계 작전의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 130km 남쪽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군 당국은 중앙합동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그 진상을 밝혀내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입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군 당국도 해안 검시 레이더 등 감시 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긴급 예산 편성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하여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합니다. 해상 경계 작전의 실패와 또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번 사건을 9.19 남북 군사 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잘못은 호되게 질책하되 남북 군사 합의 폐기와 같은 속보이는 주장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 청문회는 응할 뜻을 비치면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태도는 오락가락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처지가 딱합니다. 제가 들을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면 그러면 인사청문회 참여가 매우 자연스러워지실 것이다. 이런 점을 조언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품격 있는 또 상식의 정치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전체 25개의 위원회 중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은 10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야 3당과 더불어 상임위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8개 상임위와 특위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서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야 3당과 협의해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 국회에 조속히 복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로 돌아와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보수 야당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짤막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지 매우 의아합니다.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구를 더 고용하는 데 있어서 선호할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의 법알못 주장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경직된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국회 정상화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